오늘은 제가 OOTW Outfit of Tarot Week 일주일 동안 어떻게 옷을 고르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 패션을 보여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자주 쓰는 옷이나 그리고 자주 쓰는 평소에 애장하는 애장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가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향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이거는 제가 우드 세이지 시솔트라고 해서 나무향 좋아해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상쾌한 느낌이라서 제가 춤출 때 자주 쓰는 향수인데 너무 센 것도 아니고 깔끔한 향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샀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것도 더 샀어요. 이거 샤넬, 이것도 샤넬인데 브루드 샤넬.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뭔가 수트 입었을 때 풀리면 그 섹시한 느낌? 섹시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기분으로 가고 싶을 때는 이거 풀리고 밖에 나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샤넬인데 방금 소개해드렸던 거랑 좀 다른 향수인데요. 이거는 콰이르 향인 것 같아요. 이거 가장 최근에 산 건데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요즘 자주 쓰는 애장품입니다. 이거다. 오케이. 이거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썼던 건데 코치.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향수를 불리면 약간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생각이 나는 향수예요. 열심히 연습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 향수입니다. 코치. 마지막 이거 로에베 001. 작년에 제가 생일 때 태연이 형이 줬던 향수예요. 이것도 약간 어른스러운 그런 향수인데 아 너무 어른스럽다. 이거 한 번 불리면 진짜 계속 뭔가 지나가는 향이고 중독성 있는 그런 향수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뭐지? 생일인데 갑자기 연습실 갔는데 태연이 형이 야 타로야 일로와 라고 해서 갑자기 이걸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마음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애장하고 있습니다. 향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액세서리? 여기 있는 액세서리들을 제가 자주 쓰는 액세서리인데 이 중에서도 자주 쓰는 액세서리가 이거? 이거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티셔츠 하나 입었을 때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서 뭐라고 하면 될까? 원포인트로 제가 이것도 제가 몇 개 이렇게 하는 스타일 좋아해서 맞아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반지입니다. 이런 것도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체크 셔츠에다가 이렇게 하면 귀엽지 않아요? 맞아 이런 거랑 이런 걸 같이 레이어드 해도 뭔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엽게만 나오는데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 멋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시계는 제가 일본에서 아빠가 쳤던 시계라서 제가 갖고 왔어요. 가끔 쓰는 아이템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모자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자 많이 있겠죠? 있죠, 많이 있죠, 여기. 이 안에서도 제가 자주 쓰는 모자는 요즘은 이거? 바켓 하트.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상품인 것 같아요. 제가 밖에 나갈 때 집 앞에서도 연습할 때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죠? 뭔가 요즘은 뭔가 이런 소재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 귀엽죠. 버킷 하든 이거는 변해서 제가 밖에 나갈 때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이 변해지는 느낌? 이렇게 하면 약간 힙합 느낌 나는 것 같아서 안무가 더울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버킷 핫은 연습할 때도 많이 쓰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손찬이가 작년에 줬어요. 생일 때. 이거는 겨울 때 제가 쓰는 상품입니다. 아이템. 이거는 요즘 산 거. 개인적으로 이런 털을 제가 이거 만지면 너무 좋아해서 뭔가 이렇게 폴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느낌? 겨울에 쓰려고요. 어때요? 약간 이렇게 이것도 원 포인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런 화려한 것도 있네요.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산 건데 원 포인트로 여기다가 네, 좀 보여주고 싶을 때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특히 버킷 핫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킷 핫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 쓰는데 그 캐스켓? 이거는 헌팅캣? 이거는 어른스럽게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일주일 패션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와, 봐봐요. 여기에 옷이 진짜 많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테마를 결정해서 일주일 어떻게 입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회사 가거나 그리고 학교 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저는 회사 가니까요. 회사 갈 때는 깔끔하고 단디한 느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약간 댄디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깔끔한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인데 이것도 다리 길게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냥 이런 약간 타이트한 데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때요? 여러분 데님은 맞지 않을까요? 디자인이 귀여워가지고 제가 샀어요. 이렇게 뒤에도 포인트 있는데 귀엽지 않을까요? 이런 콤버스나 벤즈 그런 로컷 이런 패션이면 약간 깔끔하게 이런 로컷 그 스니커도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이캇인데 콤버스 같은 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제가 예전하는 거라서 그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느낌이 있는데 잘 어울려요. 그 옷 다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실버. 일단 월요일 댄디한 옷은 이렇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그러면 화요일은 연습실 갈 때 입는 옷? 연습실 가는 날이라서 연습 갈 때 옷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연습할 때는 편한 옷으로 가니까 여기 있네. 이거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그 자주 쓰는 그 애장하는 그 블렌드가 있어요. 귀엽죠? 뭔가 라인이 이렇게 되고 있고
멜로와 소재? 디자인도 귀엽고 그리고 편하게 밖에서 입을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입니다. 깔끔한 흰색 티셔츠 이렇게 안에다가 파일 연습 옷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스니커는 이거 어떨까 싶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수요일은 집 앞 나갈 때 코디. 근데 아무래도 집 앞에서는 편안한 걸로 입어야 되니까 아 이건 진짜 제가 연습할 때 항상 입는 옷인데 이런 거? 저는 편의점 갈 때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비니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티셔츠라서 이런 실버 그리고 피어싱은 이런 걸 저는 써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렇게 편안한 걸로.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집 앞에서는 이렇게 슬랙스 팬츠 이런 거랑 티셔츠에다가 이런 거 이런 거 잘 어울리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왕크? 그왕크 금이는데 금이지 않는 금이지 않는 그런 컨셉. 저는 집 앞에서는 이런 스타일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조금 금이는 그런 스타일? 여기다가 아마 모자 이런 것도 괜찮고 일단 그러면 집 앞에서 코디는 이렇게 하고 스니커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면 바지 이런 것도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이따가 네 골드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반지도 피어싱도 하고 목요일인데 이번에는 약간 섹시한 화보를 찍었을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섹시한 화보 찍을 거면 약간 이런 셔츠 소재가 너무 얇은 건데 이런 섹시한 느낌이 있는 셔츠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예쁘다. 이런 스키니 오 너무 섹시 너무 섹시하네요. 이런 부츠컵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아웃하고 이렇게 입는라든지 얇은데 섹시한 셔츠 입으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예쁘죠. 그 다음 금요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무래도 파티 가지 않을까요? 뭔가 다음날은 휴일이니까 많이 파티 가시거나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파티 컨셉으로. 근데 파티이면 약간 화려한 옷이 아닐까 싶어서 아까는 이런 섹시한 느낌으로 골라봤는데 수트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두 가지 있는데 자켓이 와우 야 뭔가 영화 배우 같대 영화 배우 같다 스키니도 예쁜 것 같고 아무래도 바디니까 좀 이렇게 입는 것도 예쁜 것 같아서 이거 예쁘다. 너무 화려하나?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는 토요일인데 카울은 아들이 슬슬 카울도 오니까 소풍 갈 때 느낌으로 좀 골라볼게요. 심플 포인트로 약간 에레보? 쓰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약간 힙합이지만 이런 거 카울 나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약간 가을 느낄 수 있는 카디건을 포인트로 이번에는 넣어봤어요. 이거 같이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가을 느낌이면. 일요일은 카페죠, 카페. 여러분, 휴일이라서 자주 카페에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일요일은 카페 갈 때 입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카페라면, 카페라고 하면, 어? 생각이 났다. 이런 수트, 수트에다가, 아, 전 데님 좋아하나봐요. 데님 많이 입네. 입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소개 안 했는데, 제가 요즘 산 건데, 헤드폰. 이거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항상 나갈 때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들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계도 하고 심플하게 카페 갈 때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기다가 반지 이런 실버 지 쓰고 완성!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일주일 코디를 골라봤는데 지금부터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은 그 OOTW Outfit of Taros Week 마쳤는데요. 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요? 제가 일주일 코디를 해봐서 컨셉마다 그 다른 색깔로 다 입어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파티 룩이나 그리고 집 앞 그리고 연습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컨셉으로 해봤으니까 새로운 타로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도 이렇게 많이 갈아입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OOTW 타로였습니다. 바이바이.